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은주구의 고은주입니다. 요즘요,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뭐 하나 살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손이 달달달달 떨리죠? 이렇게 치솟은 물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굶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명한 정말 이로운 소비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이 은주가 출동했어요.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예쁜 곳에서 제 코를 너무나 자극하는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먹거리 계획 전문가님, 선생님, 문 안 계신 것 같고 뭐가겠어? 피디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아직 선생님 안 오신 것 같거든요.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죠?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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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호박 수프. 은주부님,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을 한번 하셔야죠. 일요? 무슨 일? 그런 얘기 없으시잖아요. 진짜? 이게 뭐예요? 실제로 합격하시고 앞에 농장으로 좀 나오세요. 이게 뭐야? 내 몸빼? 진짜?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야지 열쇠! 일을 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사장님을 여기서 그냥 딱 만났네요. 네. 아쿠피님이 저거 그거 만든다고 빨리 일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일 시켜주세요. 일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저 일 엄청 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나무는 네. 아까 방금 드신 네. 레모네이드. 레몬나무요? 네, 여기가 레몬 보이시죠? 오늘 저를 도와주실 일은 네. 순을 좀 잘라주시는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잘만 하세요? 아유, 뭐 일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더운데 하우스에서 고생하시네. 그죠? 누구세요? 저요? 아, 저는 오늘 그 먹거리 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러 온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안대성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아, 괜찮아요? 아, 먹죠? 자, 맞습니다. 오늘 먹거리 계획 선생님으로 예. 오늘 저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이 너무 많거든요. 예. 과연 이 치솟은 물가에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뭔가 내가 먹는 거에 환경 파괴를 하는 부분이 없진 않을까? 막 여러 예. 가지 고민이 있는데 예. 한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다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소비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굶지 않는데 먹는데 지장 없이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네네. 근데 왜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자라는 거지? 맞아요. 그죠? 네. 우리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닌데 맞아요.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섭취하게 네. 되고 네. 수입산 농산물을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이게 이 지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먹는 먹거리가 내 몸을 위한 건가? 내 몸을 거꾸로 공격하는 건가? 이건 그러니까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요 도시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여러분들 이걸 해결하려면 네네. 이제 조금 계획적으로 한번 우리가 먹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왜 필요한지 알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배경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먹거리 계획은 뭐냐? 네. 어떤 걸 수립하고 계신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먹거리 계획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먹거리를 생산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생산된 걸로 가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 가공된 게 유통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종 단계 소비자에게 소비가 되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고 남는 음식물 폐기에 네. 대한 문제.
싶다. 요 다섯 개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좀 지속 가능하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그리고 아무리 취약계층이다 하더라도 네. 먹거리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네. 계획을 네. 국가도 수립하고 네. 지방정부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맞아. 아까 제가 일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제가 열심히 먹었거든요. 예, 예. 지금 요 카페 보니까 여기서 만드는 식재료를 네. 바로 이 옆에 그렇죠. 농장에서 직접 예. 재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 개념도 네. 이 먹거리 계획의 큰 그림의 축소판 아닐까요? 치유농업 활동도 네. 하게 해주고 네. 또 사회적 농장도 운영하고 아. 학교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체험할 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된 네. 거죠. 이제 많이 보여주실 거죠? 네네. 그래서 진짜? 말씀드렸던 네. 거가 이제 어떻게 지역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녀보실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명한 소비, 이로운 소비, 거기다가 이 모든 게 나중에 복지의 실현, 네. 환경까지 와, 농가도 살리고 이 모든 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곳은 완주군의 먹거리 계획을 현장에서 실제 실행하는 와. 어찌 보면 총사령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진 곳이네요. 이름이 글쎄 있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열렬한 참깨. 이곳에서는 이제 공공급식 영역에 해당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임산부 프로미, 영양플러스,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네. 구내식당의 식재료. 안 들어가는 곳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지는 먹거리 영역의 모든 수요체 이곳에서 전체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급식이, 유치원 급식이 이렇게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정말 이 먹거리 계획 정말 대박이네요. 농촌의 쇠락의 상징처럼 여겨진 이 폐교를 농촌의 사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농업의 가치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치유받고 힐링하고 또 먹거리 나눔도 일어나고 또 먹거리 교실을 하는 사회적 농업을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여기 계신 분들이 소셜구조 혁신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회의 하고 계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사회적 농업을 하고 계신 두 농장이고요. 네. 사회 약자층을 위한 반찬 나눔이죠. 또 하나는 그 취약계층 대상 이제 유해교실에서 준비하고 계신데 너무 좋은 의미의 이런 내용들이라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막 웃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지역의 농민들과 그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분들이 함께 직거래로 판매하는 매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마트랑 뭐 크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 방식이 완전 다릅니다. 생산 농가가 네. 오늘 새벽에 수확해가지고 네. 그걸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와서 여기? 네. 여기에 진열해 놓는 거예요. 어머. 좀 부지런 떠는 주부 입장에서는 네. 좀 전까지 밭에 있었던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먹는 거 바로. 와.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네네. 시스템인 거죠. 네네. 두 번째는 이 가격 결정을 누가 하냐면 생산자가 직접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업종, 네. 업종. 네. 농가와 소비자만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중간 유통 마진이 거품이 빠지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근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소비자가 소비하게 되면 네. 그 돈이 누구한테 가냐면 여기 사장님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누가 사장님이냐면 농민 한 분 한 분이 사장님입니다. 어머. 그러면 내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네. 쓴 돈이 해당 지역에. 그렇네요. 너무 좋다. 그래서 지역도 네. 살리고 네. 네. 더 나아가면 네. 농민이 판로가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농민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네. 네. 같이 소비를 하게 돼요. 너무 좋은 계획이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안 네.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안 오면 손해네요. 그죠. 신선한 걸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지역도 살리고 농민도 돕는다는 가치까지 하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일석삼조.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제가 직접 장도 봤어요. 이렇게 국가 차원의 먹거리 계획 정책을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와, 지금까지 내가 이 로컬푸드에서 구입했던 이런 작은 소비 하나하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로운 소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셀프 칭찬을 막 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매끼니를 챙겨야 되는 주부다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내용을 이제 잘 알았으니까요. 저희 지역의 농가를 살리고 그리고 저는 또 친환경 재료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석이조의 소비를 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함께 이 먹거리 계획 정책 동참하시죠. 오늘 아침에 막 수확한 부추, 신선한 부추를 국수에서 비우고 해서 집에 오자마자 또 바로 제가 요리를 했잖아요. 얼마나 신선한 재료입니까? 너무 맛있어.